미술계 소식, 문화재계 소식, 궁금하다면 달진 TV 눌러주세요. 오늘 298회 4월 7일입니다. 오늘 서울시장, 부산시장 투표가 있었는데요. 과연 누가 당선이 될까요? 오늘 기사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는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 이사직 유지하라면 연 1,000만 원 내라. 윤범모 이사장 이사회에서 제시. 이사회 활성화 차원 논의일 뿐. 재단 측은 이사진의 1,000만 원 연회비는 전시 후원 사업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사의 활성화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제안한 사항이다. 제안의 모든 방침은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논의 결과에 대한 적용은 향후 취임하는 분들에게 해당 현 이사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은 지난 2013년 처음 만들어졌다. 과거에 있었던 후원자들의 사모임인 미술관 후원회와는 달리 전시, 작품 수집, 조사 연구 등 미술관 업무를 지원한다. 네, 잘 해보려고 했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비판, 비난의 기사가 됐습니다. 미술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SK그룹은 24일 제주도에 포도 뮤지엄을 개관한다. 5월 한 달간 무료 개방을 한다. SK 자회사인 휘차는 2017년 말까지 다빈치 박물관을 운영했던 제주 루체빌 리조트 내 전시 공간을 최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으며 이를 다목적 문화공간인 포도 뮤지엄으로 재개관할 예정이다. 포도 뮤지엄은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2,654제곱미터, 연 804평의 규모로 순수 전시 공간만 440평 규모를 갖추고 있다. 메인 전시장의 층고는 5.3m에 달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관 전으로 작년 한남동 블루스쿨에서 열렸던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전시와 독일의 대표 여류 작가 케테 골비치 아기의 아가 봄이 왔다를 선보인다. 네, 지나간 기사인데요. 서울경제 조상인 기자가 썼었던 기사입니다. 박형준 부인 조연 미술관 예정지를 투기로 몰다니 투기 의혹이라니 기막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술관 예정 부지에 지은 2층짜리 건물 1층을 원로화가 김종학 선생이 5년째 작업을 필로 쓰고 있는데 추후와 별장으로 몰아간다고 호소했다. 2017년 머무르며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로 확인이 됐다. 조현 전 대표는 매입한 땅에 우선 2층짜리 건물 한 동을 지어 1층은 김종학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학예 관리실로 쓰고 있다면서 붓질과 물감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지베르니의 모네 미술관처럼 소박하지만 고운 김종학의 미술관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네,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던
평창동 부지 이야기인데요. 연합뉴스는 국민대 예술대에 건립 약속되고 땅 팔아 수백 원을 챙겼다. 종로구 자문 인근 지역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 주민과 예술인들이 세운 사단법인 자문박 문화포럼은 성명을 내걸고 주장을 했다. 예술마을 공동체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추구한 국민대는 각성하라. 네, 군산에도 시립미술관 건립이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지난 3월 25일 날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김정숙 군산대 미술학과 교수, 김은혁 전북도립미술관 관장, 이한세 군산시의회 의원, 강경숙 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장, 강용면, 아리울, 조영수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군산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방향 및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네, 그 지난번에 보도됐던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리는 스트리트 노이즈에 나왔던 존 원의 그 작품이 훼손이 됐었었죠. 존 원, 관람객 훼손, 그래피티 작품 복원을 원해. 복원 가능하단 전문가 소견 따른 입장. 훼손 당사자 복원 비용 일부 부담할 수도 있다. 네, 사람에 대한 기사들인데요. 서울경제는 김성은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 인터뷰, 백남준의 진면목 영상 아카이브를 만나보세요. 세계 유일 소장 소용권 확보, 2300여 점 연내 디지털 서비스, 내년 탄생 90돌 국제 교류 준비 중이다. 네, 조상인 기자. 서울신문 해윤, 이 사람이 사는 법 인터뷰 기사인데요. 수집의 세계 출간한 무능 인형기업 대표, 그림은 돈이 됩니다. 단 제대로 산다면. 무능 대표는 그 컬렉션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공개한 바 있죠. 네, 문화일보는 내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부산국제화랑 아트표 바마라고 얘기하죠. 윤영숙 운영위원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객, 컬렉터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176개 갤러리 참여 역대 최대.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진다. 윤 회장은 부산 청사포에서 오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화랑미술제의 열기가 부산 바마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는 조선동원 후에 15대 심수관, 한국은 조국, 일본은 모국, 한일관계 나쁘면 부부싸움 보는 듯. 가고시마 명예총영사관 개관식 한일문화교류에 도움이 됐으면. 아사히 등 일본 언론 20개사가 열띤 취재를 했다. 동아일보, 일본 미야마에서 박형준 특파원이 보내온 기사입니다. 문화일보는 최경원의 세상을 바꾼 디자인에서 동양을 살린
요시오카 독구진을 소개했습니다. 광학유리, 벤치, 빨대, 토대, 토네이도, 인공적 예술품, 자연으로 승화되다. 네, 한겨레신문은 한국 첫 여성 암벽 등반 사진작가 강미아 씨를 곽윤섭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암벽 밑에 버틴 소나무에서 경지에 오른 사람 봤죠. 19살에 가야산 일출 보고 산 끌려 알바 웨딩 사진하다 사진과에 재입학. 동공 풀리는 클라이머 고통에서 엿보이는 인간 의지의 큰 희열을. 동아일보는 구독자 50만 명 그림 유튜버 이현 씨를 소개를 했습니다. 밥 아저씨처럼 쓱쓱쓱 용기 내면 그림이 돼요. 네. 권명광 전 홍익대 총장이 별세.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향년 79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7시입니다. 네. 전시에 달 관련된 기사인데요. 매일경제신문은 영국 작가 리암 길리 광주시민미술관의 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혁명곡으로 광주 상처 치유, 검은 눈 내리는 피아노 작품, 나만의 방식으로 광주를 위로한다. 옆에 사이드 기사는 서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청담 쇼룸에서 열리는 하지원 구준엽 개성 강한 소 그림전. 네, 한국경제신문은 삼청동 바라카 컨템포러리에서 열리는 영국의 조각가 마이클 딘 삭제의 정원. 콘크리트는 대중을 위한 도자기, 소통의 핵심, 혀와 손을 작품화. 서울신문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는 팝 아티스트 콜버트의 개인전, 바닷가재의 유쾌한 세계로, 넥스트 아트전, 해와 설치 등 70여 점 한눈에. 네. 조선일보는 대구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전시와 관련해서 국보제 183호 금동 가는 보살 입상 성분 조사하니 입술에 붉은 입자 생명력 표현하기 위해 채색한 듯 붉은 리스트 발랐던 신라 금동 부처님. 네, 조선일보는 예화량에서 열리는 회 지키고 싶은 것들 우리 근대 서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죠. 이 전시의 자세한 내용은 달진TV 김방은 대표와의 인터뷰도 실려졌습니다. 헤럴드경제 지상갤러리는 이강소의 그림, 이데일리의 이갤러리는 토파하우스에서 열리는 한영수 결 작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내일은 부산 다마에 1박 2일로 내려갑니다. 부산에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